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이항정리의 전개식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따로따로 두 개의 문제를 푼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x의 n-1차의 개수가 같을 때의 그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상태값, 최대값 구하라 뭐 이런 문제죠. 그렇죠? 자, 문제는 다음 같아.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2 이상의 자연수인데 두 개가 있어. 그렇죠? 뭐냐면 4 곱하기 x 플러스 a의 이거의 n승의 전개식, 이거의 전개식과 액마일 액불의 n승, 액마일 x 플러스 a의 n승. 자, 이거의 두 개의 전개식에서 xn-1차의 개수가 어때요? 그러니까 요게 문제죠. xn-1, 요거의 개수가, 요 개수가 이것이 두 개를 전개했을 때에 지금 xn-1차 항에 개수가 같다는 조건, 요 조건을 써야 되는 거야. 그쵸? 요 조건. 개수가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전개했을 때 xn-1차의 개수를 구해놓고 이걸 전개했을 때 xn-1차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이 같다는 조건을 쓰는 것까지가 일단 조건식 만드는 것. 자, 그걸 만족하는 상태일 때에 실수 a의 최대값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그쵸? 그러니까 최대값이니까 뭐 값이 딱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상태겠네. 문자는 a, n 두 개 있으니까 아마도 어떤 하나의 식에 A하고 N에 관한 관계식이 나타날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조건 써가지고서요, 최대값 A값 구하는 것. 그건 다음 단계의 문제고, 일단 여기서 N-1차, 여기서 XN-1차에 관한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자, 여기서 X, 이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X가 있고요, A가 있는데, N번 중에서 당연히 이거 N-1번 선택하고 이걸 한번 선택해야겠죠? 그래야 XN-1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맞아. 따라서요, 지금 요 놈 전개하는 거야, 요 놈. 요 놈 전개한 게 요거잖아. 요 앞에 뭐가 개수가 붙죠? n팩토리얼, n-1팩토리얼, 1팩은 나누나 마나. 그리고 앞에 뭐가 있어요? 4가 있죠? 4는 모든 항에 곱해질 거니까, 4 곱해준 것. 이거다, 이거. 그쵸? 이걸 정리해주면은요, xn-1차 구할 수 있잖아. 정리해주면, 요거 약분하면 n이 되겠고, 요거 a니까, 4AN 곱하기 X의 N-1차 이렇게 나와요. 그쵸? 따라서 요 식에서 XN-1차의 개수는요, 빰빰 뭐가 되는 거야? 이놈아의 개수는요, 빰빰 4AN이 되는 거지. 그치? 됐죠? 여기까지는 좋아.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걸 따로 문제 하나 더 푸는 거야. 여기서 XN-1차는요, 드르르 나눠서 첫 번째로 얘가 가능한 거는 X 아니면 두 번째 마이너스를 이게 다죠. 그렇죠? X 아니면 마이너스, X를 전개하거나 마이너스를 전개하거나. 맞아요? 따라서 곱하기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야지만 XN-1차 나와. 이걸 전개했을 때 이번엔 빨간색 요놈을 전개했을 때 X에 N-2차가 궁금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만 곱해서 XN-1차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갔지? 또 X에 N-1차 요런 것들이 궁금한 거야. 요 빨간색 요놈을 전개했을 때 xn-2창과 xn-1창이 궁금한 거라고. 그래야지만 앞에 걸 곱해서 xn-1창이 나올 거니까. 됐어요? 굿. 따라서 요 빨간색 이걸 전개했을 때 요런 것들 한번 구해보자. 이걸 막 뚱뚱뚱 전개 나간다고 했을 때에 관심 있는 거 요거 먼저 구할까? x를 n-1번 선택하면 당연히 a를 몇 번? a는 한 번 선택하겠지. 그치? n번 선택하는 거니까 앞에 게 n-1번이면 뒤에 거 한 번. 요 앞에는요, 개수가 뭐가 붙어요? n팩토리얼, n-1팩, 1팩은 곱하나 마나. 이게 지금 뭐야? 이게 xn-1창이야. 누구? 요걸 전개했을 때, 그쵸? 다음에 하나 더. x의 n-2창은요, 이제 x를 n-2번, a를 두 번 선택하고, 앞에는요, n팩토리얼, n-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게 xn-2창이지, 그치? 이해갔지? 따라서, 개수를 써주면 정리해주면 얘는요 약분하면 n이고 a니까 an 요 자리에 an 들어가겠네. a 쏘리 요 자리에 an 들어가겠네. 그렇죠? 요 항에 요 자리에 an 들어가. 그렇지? 다음 요놈은요 요거는 a 제곱이 있고 요 약분하면은요 n하고 n-1이 있고요 2가 있잖아. 2분의 n-1 a 제곱 n-1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놈은 좀 기네. 얘는요 2분의 개수가 2분의
n n-1 a 제곱이니까 a 제곱 n n-1 이렇게 그렇죠? 요 놈이 x n-2 차항의 계수가 되는 거야. 그렇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요거 정리한 게 이것들이니까 이 n-2 차항과 여기 있던 x를 샥 곱혀 주면은요, 이제 2분의 a 제곱 n n-1 하고 다음에 x의 n-1 창이 등장하는 거고 이것도 곱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an 하고요 x의 n-1 창이 등장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예. 더해주면은 x의 n-1 창을 구해낼 수 있는 거지. 누구의? 요 전체 덩어리의 x의 n-1 창은 다음과 같아요. 얘랑 얘랑 더해주면은 이제 x의 n-1 창 요놈의 계수는 얘랑 얘랑 더해주는 거니까 2분의 a 제곱 n 곱하기 얼마야? n-1 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an. 요 놈이야, 요 놈. 그쵸? 그러니까 요 파란색 요식의 xn-1창의 계수는요, 요 놈이 되겠다고. 됐어요? 좀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렵다기보다도요, 두 개 따로따로 띄어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벌써 두 문제 푼 거야. 앞서 공부했던 것들. 그런데 조건식이 이거죠. 이 놈과 이 놈이 같대. 따라서 이제 마무리다. 4an이라고 하는 저 왼쪽에 있던 계수와 오른쪽 2분의 a 제곱 n-1 다음에 마이너스 n 이 두 식이 같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쵸? 됐지? 자, 이 상태에서 n은 지금 2 이상의 자유수니까요 n은 이렇게 약분해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쵸? 2 이상의 자유수니까 약분해버리고 a도 지금 무슨 수야? a가 지금 단 실수 a의 최대값이니까요 단 a는 0이 아니다.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를 약분해도 상관이 없죠. 문제에서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로 나눠도 상관이 없잖아. 나눠주면 이제 좌변은 4만 남고요. 우변 약분하면 2분의 a 하나 약분하면 an-1 남고요. 얘는요 빼기 1 이렇게 남아. 됐어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a에 관심 있는 거니까 a로 정해줄까? 넘기면 5가 되겠고 곱하면 10. 따라서요 a는요 n-1분의 얼마다? 1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됐어? 다시 넘기면 5고요 10. n-1 나눠주면 2식이야 2식. 됐어? 자, a의 최대값과라고 했는데 n이 지금 2 이상의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n이면은 a는 그러니까 n이면은 a가 얼마나 와? n이면은요 a가 10 나오죠. n이 3이면은요 이제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a는 n이 3이면은 2분의 10이니까 5로 줄어들고 n이 3면은 3분의 10. 점점점 분모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a값은 줄어들겠죠. 따라서 n이 가장 작을 때, 즉 n이 2일 때 n 2 이상의 자연수니까 그때의 a의 최대값 빰빰 얼마입니까? 예, 10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네. 그렇죠? 따라서 만족하는 a의 최대값 얼마다? 10이 정답. 주관식 문제 좀 많이 어려웠다. 그렇죠? 어려웠던 게 좀 호흡이 길어서 그래. 다시 돌아와서 이런 전개식에서 xn-1창의 계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xn-1창 구하는 것 구할 수 있죠. 다음에 여기서 xn-1창 구하는 거는요 요거 따로 처리해 놓고 여기서 해당하는 것들 맞춰줘서요 n-2창 n-1창 구해가지고서 곱해서 더해가지고 이 식에서의 xn-1창까지 구하는 것까지는 기본이다. 기본.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 놓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는요 같다는 전개식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n은 자연수가 날리고 a도 0이 아니니까 하나 날려준 다음에 주어진 식을 A에 관한 A는 A에 대해서 이렇게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주면은요 여기까지 왔잖아. 이때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A의 최대값 구하는 건요 그닥 어렵지 않게 처리낼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